행복을 한 끼에 담은 파스타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채끝, 관자, 그리고 전복의 삼합.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더라고요. 사실 이 파스타는 쇼츠로 제가 1분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풀 영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전복 손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전복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숟가락을 전복 깊이 넣어서 전복 통째로 분리해주도록 할게요. 내장도 떼어주고 전복 이도 떼어주면 됩니다. 전복 손질 생각보다 너무 쉽죠? 깻잎은 바깥면이 보이도록 한 후에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얇게 채 썰어주면 돼요. 전복은 꽃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전복을 세로 방향으로 돌려준 후에 칼집을 최대한 얇게, 정말 최대한 얇게 내주도록 할게요. 얇게 썰어야 전복꽃이 예쁘게 핀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 후 전복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얇게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관자도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살짝 냉동된 상태여야 잘 썰린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이제 관자랑 전복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후추를 뿌려주고 버무려주세요. 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냄새가 미쳤거든요. 버터 올리고 아주 약한 불에서 데치듯 관자랑 전복 구워줄 거예요. 저는 향을 위해서 타임도 넣어줬어요. 아주 아주 약한 불에서 데쳐야 질겨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짜잔! 전복꽃이 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물에 소금 간해주고 오늘은 아주 얇은 카펠리니 면 사용할 거예요. 면 삶아주고 한여름에 딱 먹기 좋은 냉파스타를 만들 거니만큼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자, 이제 채끝 차례. 기호대로 소금 후추 간해주고 후라이팬에 튀기듯이 구워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레스팅 해주세요. 이제 면에 간을 해보도록 할까요? 맞아요, 쯔유 파스타예요. 쯔유랑 들기름 기호대로 넣어주고 버무려줍니다. 쯔유가 없다면 맛간장 써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채끝도 얇게 얇게 썰어주고 플레이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파스타면을 후라이팬 벽면에 밀착시켜서 돌돌 말아준 후에 그대로 접시 위에 예쁘게 올려주세요. 파스타 플레이팅 꿀팁이랍니다. 채끝 파스타면 위에 올려주고 손으로 예쁘게 모양 잡아줄게요. 그 위에 관자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꽃전복도 예쁘게 데코해주세요. 깻잎으로 사방면을 잘 감싸준 다음에 김가루 옆면에만 뿌려주고 통깨까지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행복을 한 끼에 담은 파스타 완성!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대박 맛있거든요, 여러분? 요새 제가 만든 요리 중에 제일 만족하면서 먹고 있는 요리인데 진짜 여러분도 후회 안 할 거예요. 아, 입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이렇게 깻잎이랑 김가루 뿌린 것도 진짜 신의 한 수.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어때?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치? 사실 이 파스타는 쇼츠로 제가 1분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영상이 완전 바이럴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풀 영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영상도 예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